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 BMC SLR01 자전거를 타보고 난 후에 시승, 뭐 사진으로도 리뷰가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영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예, 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프레임이 지금 디스크 버전이 520만 원에 울테그라 DI2에 유압 디스크까지 장착이 된 모델인데 금액이 지금은 88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높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타봤는데 휠은 이제 지금 나오는 것들이 다 카본 클린처로 나와 있는 형태인데 뭐 지금 개인적으로 프레임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건 뭐제 개인적인 아주 생각이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거는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맞다 틀리다는 뭐 논쟁하는 건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제가 타고 있는 자전거는 티탄 프레임을 타고 있는데 일단 굉장히 요걸 탔을 때 느낌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세단 같은 느낌. 처음에 딱 탔날, 첫날 딱 탔을 때 세단 같은 느낌에서 이렇게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힘 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둘째 날 정도 됐을 때 타봤을 때는 이제 그 거친 야생마 같은 느낌의 파워를 줬을 때 페달을 돌렸을 때 이제 그 직진성으로 전달되는 힘이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맨 마지막 날 이제 일요일 날뭐140몇 킬로에 그 맞바람을 맞으면서 갔다 오면서 몸이 70킬로 초반일 때의 기록과 거의 비슷한 또는 그 기록을 깨는 PR 기록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프레임의 직진성이나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강함을 가지고 있는 요 다운튜브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 다운튜브인데 다운튜브와 요 체인스테이 쪽의 부분에 뒤틀림이 가장 뭐 최소화되어 있다 보니까 페달을 밟았을 때 뒤틀림 없이 직진성으로 가면서 라이더에게는 안정적인 그런 부분을 주어주는 그런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가장 첫 번째 이게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깔끔하다는 거예요. 깔끔한 자전거. 케이블이 지금 보면 다뭐 이쪽이나 뭐 보면 다좀뭐 DI2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거추장스럽게 나와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가민 마운트도 이런 형태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만약 이걸 내가 샀다라고 하면 이제 뭐 이쪽에 스페이서를 다 뺀다든지 키가 작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 그리고 또 요거 이제 SLR01과 좀 별개의 문제지만 이제 기본 장착 디스크가 장착이 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의 MTB를 탈 때는 유압 브레이크가 굉장히 제동에 강력한 제동이었는데 이걸 타면서도 약간 우려했던 게 바퀴의 접지되는 면이 적은 상황에서 디스크 브레이크가 잡을 경우 이때 슬립 현상으로 인해서 낙차를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뭐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처음에 잡아보고 난 다음에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든게림 브레이크와의 그 앞은 비슷하고 잡히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다만 이제 림에 대한 열변형이나 어떤 림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안정적으로 계속 잡아도 기존의 림에 대한 림 브레이크에 비해서는 굉장히 월등히 뛰어난 부분이 있다는 거. 요게 굉장히, 와, 진짜 연구 개발을 많이 하는, 진짜 해외에서 그런 형태로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BMC SLR01과는 별도 얘기지만 만약에 하신다면 요게 이제 88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디스크 전용 프레임이 아닌 프레임 같은 경우는 49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버전이 이제 DI2가 빠지고, 뭐 디스크 빠지고 하는 버전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프레임은 똑같고, 그러면 만약에 금액이 좀 부담스러운 분은 그 밑에 있는 600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프레임을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여기에 뭐, 구동계는 제가 볼 때는 건들진 않고 하고 싶다면 크랭크를 파워미터로 좀 바꿔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
제품을 만약에 내가 구매했다 그러면 파워미터만 달면 더 이상 뭐 바꾸거나 그건 없을 것 같아요. 뭐 또 요 자전거하고 제가 안 맞았던 게 이제 요 안장. 요거는 이제 뭐 저하고 좀 많이 안 맞아서 140km 타면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뭐 맞바람에서 로테이션 하고 하면서도 뭐 35, 40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맞바람에 의해서 속도가 바로 감속되는 그런 씁쓸함이 있었지만 상당히 굉장히 매력적인 자전거였다고 봅니다. 요거는 테스트 바이크여서 뭐 BMC 서울 스토어에 시승 신청을 하시면 해당 사이즈가 있을 경우 미리 예약을 하시고 시승을 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BMC SLR01 영상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